빅준 흥공에서 왕관 카드를 다섯 개를 모으면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질 수 있대요. X! X! 다섯 명 다 하트! 하트! 실패! 왜요? 왜요? 오! 아!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와! 네! 야! 야! 한 번만 더 드시면 안 돼요? 콘서트 티켓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가자! 아, 오늘 디오니소스 무대 보고 싶다. 아, 진짜로요.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선배님 콘서트 갔다 올 때마다 되게 자극받아서 왔었어가지고. 맞아. 와, 저거예요? 저 왼쪽 UFO? 어, 진짜 근데 진짜 엄청 크다, 가까이서 보니까. 콜로세움 같아. 야, 이게 선배님의 영향력이구나. 요! 와, 나 떨려. 저도요. 뭔가 내가 긴장하는 거. 내가 공연하는 거 같네. 뭔가 내가 긴장하는 거. 그럴게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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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경기장 아니에요? 축구 경기장도 넓은 것 같아. 와. 어, 수많은 외국 팬분들이 지화자 좋다라고 하신 거야, 방금? 어, 진짜 자화, 지화자. 세상 죽인다. 와, 저거 호랑이 같은 거 같은데요? 와, 와, 와. 아, 멋있다. 와, 에너지 봐. 너무 멋있고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올라있는 느낌이어서 전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. 와, 나 투데이다. 나 투데이 아직은 좋기에는 더운데 No no 나 투데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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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투데이 데뷔하고 선배님들 콘서트에 간 건 처음이었고요.
그때 연습생 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선배님들 무대 맨날 보고 오면 아 다시 좀 힘들어도 좀 마음 다 잡고 아 빨리 저 무대 서고 싶다 그랬던 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었을까가 더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도 해야 될까도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극을 주는 되게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. 무대할 때 표정이나 눈빛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 나도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무대를 더 잘해야겠다 생각으로 가득 찼는 것 같아요. 저 무대에 내가 서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계속 저희도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내일 이제 시카고 쇼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영감도 얻고 이제 자극도 받으면서 잘해야겠다고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